청약을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 그냥 동네 아줌마야 아저씨 이모 숙모 삼촌 은행원 언니까지도 심지어 다 나보고 청약을 가입하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스럽잖아. 누구는 막 10만 원 넣으라 그러고 아 아니다 누구는 그냥 2만 원만 내도 된다 이러고 막 헷갈리잖아. 내가 딱 정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 안녕. 물어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또 왔네 또 왔어. 댓글로 엄청 물어보더라. 언니 청약이 뭐예요? 청약 가입해요 마요? 얼마 넣어요? 엄청 청약에 대해서 질문이 많더라고. 우리가 저번에 왜 전월세 얘기했었잖아. 전월세 궁금한 사람들은 요거 보면 돼. 근데 전월세 얘기를 하면서 아 맞다 너 청약 공부시켜야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청약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 청약이 뭔지부터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건데 이 청약종합저축은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저 분양받고 싶어요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니 근데 아니 무슨 맛집도 아니고 우리가 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돼? 어 내가 돈 내고 사겠다는데 아 왜 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냐고 되게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없게 자격을 정해서 번호표를 뽑게끔 만드는 거지. 정리됐지? 집 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양이. 내가 집을 사고자 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아 청약통장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었구나. 근데 그거 10만원씩 낸다는 사람도 있고 2만원씩 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얼마씩 내야 돼요? 아, 딱 정해줄게. 10만원씩 내. 10만원씩 꾸준히 매달 연체하지 말고 오랫동안 내는 게 장땡이요. 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10만원 못 내요. 이러면 2만원씩이라도 돼. 정리됐지?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언니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분양을 받는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국민주택하고 민간주택. 딱 분위기 보니까 오지. 국민주택은 뭔 것 같아요? 뭔 나라에서 뭐 하는 것 같잖아. 그지? 민간주택은 어떤 것 같아? 분위기가 딱 보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 것 같잖아. 맞아. 이 우리 촉이 틀리지가 않는다니까. 국민주택은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민간주택은 또 민간분양, 민간임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이 공공분양, 공공임대는 나라가 하는 거. 나라가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싸게 해주는 거. 싸게 임대를 살게 해주고 싸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요. 알았지? 근데 민간주택의 민간 분양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뭐 이런 이제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 이런 게 다 민간 분양이야. 이런 것들은 어떨까? 기업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공공분양보다는 좀 비싸겠지.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되잖아. 이건 짱이요. 이런 것도요. 이거 되면 진짜 생유베리 감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당첨이 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에 청약에 가입해야 되고 횟수가 많이 금액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 한 회당 10만 원씩까지밖에 인정 안 해줘. 그래서 10만 원씩 늘라는 거야. 10만 원씩 회차를 여러 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체하지 말고 계속 넣으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10만 원씩 내는 거고 저는 그래도 연봉이 조금 돼서 어차피 공공 쪽은 못 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민간 분양을 노려야 되겠지? 민간 분양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수도권 그다음에 기타 지역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요거는 표를 보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금액은 맞춰 놓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평형에 충족하는 돈만 통장에 집어넣으면 끝이냐? 그럼 누구나 다 당첨되냐? 그게 아니야. 가점을 또 매겨.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내 가점은 그러면 도대체 84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지? 이거는 아파트 투유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내 가점 몇 점인지 다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보면 되는지 궁금하지. LH 청약센터 어플을 깔아. 공공임대, 공공분양 일정을 알림을 해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SH 어플을 깔면 좋은데 SH 주택공사는 홈페이지 잘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서 아 요새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하고 자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청년을 좀 우대해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청약통장인데 청년들을 좀 우대를 해주겠다. 금리도 더 주고 비과세 혜택도 주겠다. 혜택 주겠다는데 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있겠어? 가입을 하면 되지.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주느냐.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하면 1.8%를 주거든. 근데 청년 우대형은 거기에 플러스 1.5%를 더해서 줘. 그러면 3.3% 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청약에 돈 넣을 거면 이자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요거 하면 좋겠지. 2년 이상 유지를 하잖아. 그럼 5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또 줘. 자, 그러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해마로 자격이 되면 가입한다. 자격이 되면 갈아탄다. 끝. 언니, 그러면 목돈이 거기다 묶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땐 또 방법이 있어. 청약 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자가 만약에 뭐 한 1.8% 정도를 받았어? 그러면 그 대출 이자는 거기에 플러스 한 1%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그냥 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면 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또 이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해약하지 말고 갖고 있고 깨지 말고 대출을 활용을 하도록 해. 오늘 언니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줬나? 되게 복잡한 것 같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집을 마련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집을 사는 때까지 한 10년 남았을래나? 한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돈도 불리고 내가 부동산이나 아파트 보는 안목도 키우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면 되니까 잘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 그렇게 고민했던 청약 한 방에 정리됐지? 고맙지? 고마우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언니는 다음에 또 올게. 안녕.